자, 일단 이거 보면은 하고 싶은 거부터 할까요? 2대2 미분 일단 저 미분 한번 주세요. x 빼기 2 지민아 이거 미분 한번 주세요. x 빼기 2 형님 저거 들 맞아? f 프라임 그럼 f 프라임 t 이거 f 프라임 t 이거 프라임 두 개 하면 만? 이거 프라임 두 개 나오고 만? 아닌데? 저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아 확인 확인 f 프라임은 x. 이거에 한 부정적분을 fx라면 얘가 이거잖아. 이거 f?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지. 얘 미분하면 바로 나온다고요. 이걸 모르는데 여태까지 오답을 어떻게 했냐 이거. 아 저도 알아요. 아니 너 말고. 아니 이걸 모르는데 여태까지 오답을 어떻게 했어. 이거 매 모의고사 매 문제 거의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 미분하면 잠시만요. 안 했을 텐데 오답을 그냥 완전 개판을 하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시면 그래요. gx가 0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에는 f 프라임 x는 얘는 몇 차? 2차지? 그러면 근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0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0에서 9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0에서 만일 인원에서 만일에 인원 오직 이렇게 합시다.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9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2에서 9호 변화가 있잖아. 얘를 9호 변화가 없게끔 해주려면 얘가 x-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x를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f'x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부호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지워 이것만 봐 이렇게 풀이를 하잖아 맨날. 이런 얘기야.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생각해준다는 얘기가 제곱으로 끄집어내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f'x라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미분하니까 앞에 3이 따라오는 이런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g'x를 구해버리면 g'x는 3x, x-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시면 3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12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gx를 구하면 4분의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6x 3제곱 더하기 c 됐니? 근데 g2가 0이니까 여기서 c를 구해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답은 c를 구하는 게 답이야. 아. g'x 까지 했었어요. 이거 할 때도 아까 잘못 말해서 그렇지.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를 딱 봤어.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특징부터 호함수 y축대칭 y축대칭 찾죠. 근데 y축대칭이란 y축대칭인데 근이 3개야 3개. 그러면 한번 하나가 두 번 두 개는 서로 다른 오케이. 그 전에 일단 y축대칭인데 어떻게 해야지 근이 3개일까? 0에서 무조건 근을 가져야겠죠. 그쵸? 그리고 y축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세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0을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가족권은 끝. 여기가 알파, 베타. 자, 그러면 F1이 막, 일단 여기가 0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F0은 0인 거지? 그래서 이 지워주시고. f1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f' 마이너스 1이라고 활용하면 ad 값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저 ad 값을 구해보시면 a가 4분의 1 오케이 b가 마이너스 오케이, 땡큐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얘를 4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오케이, 0이 중근이고 여기 현근이 마이너스이고 현근이 2인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어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 형태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요.
기억 F0은 여기다 놨고 F'의 알파가 의미하는 거는 F'의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나 봐. 그치? 끝. 자, 이제 디귿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저거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자, 지금 이 fx라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래. 얘를 접어 올렸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알파를 지나는... 그치. 알파, 콤마 0.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알파, 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놈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실근이 3개가 되었는데, 3개. 자, 그럼 일단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여야지 3개가 나오겠지? 어떻게 해야지 3개가 나오는지를 보면 0일 때는 뭐야? 0일 때 3개 나오네? 범위 0이 들어가 있어? 아니 뭐야? 아, 양수 K라고 나왔네? 아. 자, 0보다 조금 크면 몇 개? 조금 크면 5개. 4개. 아, 5개? 5개 나오지?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나오니까? 맞아? 그럼 이렇게 조금씩 더 키워봐. 언제 3개야? 접할 때가 좀 위 아니에요? 접할 때보다 좀 위? 접하면 되니까 접할 때보다 좀 위죠. 접할 때보다 조금 클 때. 근데 얘가 경계선이야. 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접선에 대해서 그려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접선은 어떤 접선이야? 마이너스 2,0에서 어떤 그래프에 그은 접선이야? 이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지. 이놈에서 쟤를 접어 올린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x제곱의 근 접선. 소동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야. 그니? 그럼 제보다 크면 계속 3개, 3개가 맞아. 언제까지 3개? 저기 접선, 접선. 오케이. 요렇게 접할 때. 이때가 2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놈은 또 뭐야? 똑같죠? 마이너스 2,0에서 얘를 접어 올린 접선이 한 개, 세 개 나와, 사실. 여기 0인 것 같지? 접선 세 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얘하고 얘를 찾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풀면 끝이야, 이 문제.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이 문제만 풀면 끝이라고. 그러면 접점을 가정해서 푸는 거지, 이제. 오케이? 자, 접점 가정. 접점을 t, 마이너스 4분의 1, 7제곱 더하기 7제곱이라 하면 접선의 방정 C를 자기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 그리고 t, 이놈을 지난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지. 따라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 자, 전개해 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고 거기에서 이놈을 계산하면 y는 0이 많지.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여기다 0이 들어가고 이거 계산하니까 4분의 3t 4제곱 더하기 2t 3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됐어요? 맞지? 네. 자, 그러면 양쪽에 4를 곱해. 양쪽에 4를 곱해서 t로 묶을게. 자, t로 묶어보면 4 곱했으니까 3t 세제곱 4 곱했으니까 8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이렇게 따라가요. 지금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자, 그러면 이 하나가 0,0이라는 얘기, 하나가 t가 0일 때니까 이렇게 접선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자, 뭐 넣어야지 0 돼요? 4. 4. 4 넣으면 이렇게 복잡해. 2n에서 마이너스 4니까 64 곱하기 3이니까 192. 4 넣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4? 4가 얼마나? 왜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니은에서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놓쳐 올린 거잖아요. 4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지, t의 좌표가 그러려면 4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비율 봐. 그래서 얘가 4다라고 해서 그 t까지 찾아서 해도 되고요. 사실 여기서 그냥 접선 보면은 이 접점이 여기 마이너스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하나가. 물론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고 여기도 접점이야. 그 4나 0은 나왔고 여기 마이너스2가 하나의 접점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아니면 찾으셔야 돼. 자,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32 더하기 8 마이너스 16이 돼서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정보는 t 더하기 1을 2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3t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8. 그러면 얘가 1, 3, 4, 2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얘를 마지막까지 정리하니까 t의 t 더하기 2의 제곱에 3t 마이너스 4가 0이 돼서 t는 0 마이너스 3분의 4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t가 3분의 4일 때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3분의 4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럼 3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63 더하기 3분의 8. 그러면 3분의 8이라는 애가 27분의 70. 자, 그러니까 27분의 8. 즉 이놈의 기울기가 27분의 8. 오케이. 저놈의 기울기는 4. 그러니까 답은 맞다. 27분의 8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보자. 일단 0,t를 지나고 점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직선의 개수 즉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맨날 이 접점을 t, 어쩌고를 잡은 다음에 그 t의 개수를 찾는단 말이야. 똑같아. 여러분들은 이 직선의 개수를 일단 접점의 개수라고 봐주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정리한 적 없지만 여기까지 항상 풀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접점을 좀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접선은 항상 접점을 가정하는 게 핵심이야. 그치? 그래서 접점 자체를 일단 여기 t를 썼기 때문에 t,라는 익숙한 문자로 못 가니까 k,로 갈게. k, k제곱 마이너스 a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미분의 3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k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a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5 얘가 이놈이 0,t를 지난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계력을 써내실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접점을 가정해서 접근의 방법을 시켜보면 걔가 제일 지난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0,t를 지나니까 0,t를 대입해. 그러면 여기가 t고 여기가 0이니까 자,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k 세제곱 더하기 ak 제곱 3k 날라가고 마이너스 5가 t다 이러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자, 이게 내가 구하려는 건 무슨 개수야? t의 개수야? k의 개수지? 네, 여기서 내가 구하려는 건 k의 개수야. 여기 x로만 보면 x의 개수야. 3차 방정식하고 이놈에 대해서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 k의 개수가 t가 변할 때라 어떻게 나오는지를 개수를 따져야지, 지금부터. 오케이. 자, 그럼 이 왼쪽 그래프 그립니다. 자, 왼쪽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k로 묶어버리면 3k 마이너스 a가 나와서 이놈의 그래프는 여기가 0하고 3분의 a. 근데 문제에서 a가 자연수래. 자, 문제는 A가 자연수 얘들아. A는 자연수. 자, 그래서 일단 미분하면 극대극소가 0하고 3분의 A인데
0이 더 작으니까 0이 여기고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따라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y는 t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개, k 형 개. 접하면 두 개. 그 아래면 세 개. 두 개, 한 개라는 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y 좌표 즉 t의 범위를 구하려면 y 좌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y 좌표를 구해. 자 그럼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0, 마이너스 5고요.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2a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9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놈의 y좌표가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려는 이 ft라는 놈은 봐봐 k의 개수를 의미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ft라는 거는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k의 개수, 6점의 개수가 3개인 경우랑 2개인 경우랑 1개인 경우 이렇게밖에 못 나오지. 그래서 일단 ft라는 건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자 1개인 범위 한번 살펴볼까? 1개인 범위 t가 언제야? 27분의 a 이거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오케이 이거보다 크고 t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자 언제 두 개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가 27분의 a 마이너스 5가 네 이걸 이제 맞아. 그 다음 세 개가 되려면 이것을 사이에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이제 거는 그치 여러분. 자 그럼 잘 봐.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ft라는 거는 실제 구해놨고 지금부터 gt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 gt라는 놈을 자세히 보면 gt는 봐 f하고 f를 합성했지.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ft라는 놈은 1하고 2하고 3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실제 이 g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시면 gt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실제 gt가 나올 수 있는 치역의 형태는 여기 안에는 ft가 1, 3밖에 안 되니까 gt에 대한 치역은 f1, f2, f3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과연 이거 얘기니? 다시 봐봐 이 gt라는 경우는 f랑 f를 합성한 거야. 근데 지금 ft가 몇 개밖에 안 나와? 세 개밖에 안 나와 1, 2, 3. 그럼 이 GT라는 것도 이 FT가 1, 2, 3밖에 안 나오니까 실제 GT가 나올 수 있는 건 F1, F2, F3 세 개밖에 안 나와. 여기까지 얘네. 근데 문제 나가 나를 보면 이놈의 치역이 원소의 개수는 하나래. 그 말은 이 F1, F2, F3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다른 데 나오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지. 이해돼요? 자, 가볼게요. 자, 가속번하고 나속번을 그러면 합쳐서 지금 대기를 해볼게. 자, GT라는 놈은 F1이나 F2나 F3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근데 GT는 1보다 크대. 그러면서 치역이 하나가 돼야 된대. 그 말은 얘네가 전부 다 2거나 또는 얘네가 전부 다 3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2거나 얘네가 전부 다 3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봐봐. 얘네가 전부 다 2이려면 이 t의 값은 이거거나 이거여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 t의 값이 3개지. 이 3개가 전부 다 이길 수 있어. 없지. 예를 들어서 이 t가 얘가 마이너스 5랑 이걸 때만 2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애초에 t가 마이너스 5일 때가 이랬는데 여기는 f 마이너스라는 게 없잖아. 맞아? 그래서 f의 2라는 건 안 되고요. 얘네가 전부 다 3을 나와야 돼요. 3. 자 그럼 얘네가 전부 다 3이 나오려면 여기에 있는 이 t의 범위에 1, 2,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저 치역이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1도 들어가, 여기 1, 2, 3이 들어가 있으려면 27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5가 3보다는
커요. 따라오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A 세제곱이 5 넘기니까 8, 양쪽 2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2. 2 세제곱, 3 세제곱. 오케이, 2 세제곱, 3 세제곱이니까 2 세제곱. 따라와. 그럼 이 가장 작은 A는 뭐랍니다? 7이랑 2. 자연스럽게 A는 7. 오케이.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7이니까 얘가 7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건 G7을 구하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럼 G7을 구해보면 얘는 F의 F7이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7을 대입할게. 왜냐면 A가 7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 A에다가 7을 대입하면 27분의 7의 세제곱 마이너스 5라는 걸 한번 보시면 27분의 7의 세제곱이 289인가? 어? 아닌 것 같은데? 49에 7 곱하니까 역시 머리가 343.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대략 343을 27로 나누면 72. 여기가 73. 오케이. 12점 얼마 얼마야? 말은 7점 얼마야? 15점. 여기가 7점 얼마고 여기가 7점 얼마야? 15로 크니까. 자, 그러면 이 F7이라는 건 7을 어떤 얘기 해야 돼? 3. 0이지? 이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F7은 3이죠? 그 다음은 F3을 구해야 되지? 그럼 F3은 또 여기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F3은 뭐야? 됐나요? 끝. 자, 근데 지금 GT에 치여진 변수의 수가 한 개고 걔는 3이라고 아까 그랬지? 이건 그냥 3이지? 그치? 뭐지? 그럴 필요 없어? 다시? 아, 그치? 이미 GT는 무조건 3이지? 아니, 무조건 3이야? 어, 그럴 필요가 없었네. 자, 또 하나 끝냅시다. 또 하나. 자, 일단 보면은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S9랑 S18이 같대. 자, 그러면 등차수열은 등차수열 합은 N에 대한 2차식, 근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위로 블록이나 아래로 블록인 형태가 나올 텐데, 자트님이 그냥 위로 블록이라 해보면 이렇게 얘가 SN이라는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이때 여기에다가 9를 대입하는 값과 여기에다가 18을 대입한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은 거는 대칭 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축을 주고 있는 거. 이거는 27. 여기는 27. 여기는? 26. 27이 되겠죠. 아, 27.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놈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놈을 일단 여러분들이 나열해보면 S1, S2, S3 줄로 가서 얘가 13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형태를 보면은 S1부터 S13까지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다르지? 그치? 그러면 이 N은 13인 것부터 원소가 13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N이 14면 14랑 13은 똑같지? 정해져. 그럼 어디까지 된다는 거야? 겹치기 전까지. 아, 추가되기 전까지. 그게 어디까지 돼? 13부터? 26. 26까지 되는 거지. 27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13부터 26까지의 합. 오케이. 그러면 등차수의 합을 보여주시는 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4개. 14개. 그다음 첫 번째하고 마지막 순서가니까 39. 39. 그래서 이걸 주시면 280에서 7을 빼니까 273인가? 네. 제가 처음에 27 더하고 13을 안 더해가지고 어? 합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fx는 3차 함수라고 나왔고 두 개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나와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fx의 형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3, a가 더 크니까 a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a가 a 이런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일단 가로 것부터 보시면 G-3이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왔고 G
GA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어. 그렇지? 그러면 일단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고 얘는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맞지? 갑시다. 자, 그럼 예를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G-3이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절대값 F'T T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고요. A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0부터 A까지 절대값 F'T DT가 마이너스 8이나 일단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면 GX가 연속이래. 자,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것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은 게 똑같아 된다는 얘기니까 F-3하고 G-3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얘는 F-3이 마이너스 16이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한 문제 한 문제씩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바에 대해서 GX가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거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GX가 극소값을 갖는지를 보려면 GX의 그래프의 형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GX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라면 GX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어차피 연속이니까 얘를 색칠할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내가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봐봐. 이 GX를 지금, 얘를 본 순간 미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는 뭐가 나와? G'X가? 절대값 F'X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항상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작겠죠. 즉, 얘는 증가함 중인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G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작을 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GX라는 건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때도 마이너스 3보다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건 아니고 얘가 나가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 일단 이러한 형태다. 형태를 찾아주신 거예요.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형태를 찾았으니까 최고 차원에서는 음수인 상황이고, 다시 가볼게. 자, 최고 차원계수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fx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a인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에 따른 내가 y는 f'x에 대한 그래프가 한번 살펴보면 이 f'x라는 그래프는 위로 굴러가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인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서 계속 막힐 거란 말이야. 이제 이 가족권을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자, 가족권을 한번 천천히 해석을 해보면 얘는 이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절대값. 자, 그럼 얘를 절대값 한다는 얘기는 얘를 적어 올린다는 얘기지. 그치? 얘를 적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자, 근데 이런 놈에 대해서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나왔대요. 오케이? 자, 0이라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3보다 이쪽에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0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네? 그쵸? 0, 0이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 자, 하지만 이거 봐봐. 0부터 A까지가 8이래. 내가 만약 0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얘가 16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를 보면 0부터 A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0이 여기 있으면 이 0부터 A까지는 음수가 안 나오지. 0이 여기 있어야지 음수가 나오지. 이게 말이 안 돼. 즉 0은 여기 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88로 여기 놓을게요. 여기까지 나의 일단.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보시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0부터 마이너스 3까지가 16이야. 그 말은 요거랑 요걸 더한 게 16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0부터 A까지가 8이니까 여기가 8. 그럼 여기도 8. 일단 이러한 상황이 8이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주어진 정음을 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저 절대값을 나는 풀 수 있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얘를 푸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지금 0부터 x까지 절대값 f 프라임 t dt라는 얘를 한번 풀어서 볼게.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까지가 음수일까? 0부터 a까지는 음수지. f 프라임 t라는 그래프는 0부터 a까지 음수잖아. 맞아? 자, 그 말은 이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라면 음수다. 0부터 a까지라면 이놈은 0부터 x까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a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야. 어씨, 그래? a보다 크거나 크고 0보다 작거나. 맞니? 자, 근데 이 x라는 범위는 이제 a부터 0까지라는 범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부터 a까지라는 범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x라는 놈이 마이너스 3부터 a까지라고 하면 얘는 양수가 나오는 상황인 거지. 그게 마이너스. 아, 미안 얘들아. 다시. 자, 이 x가 0부터 a까지라고 하면 내가 보려는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x가 여기 있는 상황을 보는 거야. 그치? 그니까 걔는 지금 접어올린 음수인 상황이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많아. 자, 그 다음은 x가 마이너스 3부터 a까지니까 x가 여기 있는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야. 0부터 x가 1부터 a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0부터 a까지는 음수고 a부터 x까지는 양수다 라고 쪼개서 해주시면 되지. 다시, 지금 x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맞니? x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근데 x가 0과 a 사이 있으면 얘는 지금 계속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x가 여기 a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이런 쪽이라면 0부터 x까지 접근하는 거니까 이때는 음수, 이때는 양수 이렇게 쪼개서 해줘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를요, 0부터 a까지는 음수고 더하기 a부터 x까지는 양수다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된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쪼개서 봤냐면 내가 지금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적분이 가능하겠지? 자, 얘를 적분해 보시면 주어진 얘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f0이 되는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 얘를 적분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fa 더하기 f0 더하기 fx 마이너스 fa 정리하니까 fx 더하기 f0 마이너스 2fa. 일단 여기까지가 돼. 오케이, 일단 이거 먼저 이해해야 돼. 잘 봐. 얘를 지금 이렇게 범위를 쪼개기 때문에 주어진 얘네를 지금 이제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까지가 음수인지를 아니까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니까 이쪽을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어진 얘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f 마이너스 3 더하기 f0
그리고 마이너스 2 F를 이렇게 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16을 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얘는 0부터 A까지니까 한쪽에 등호를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똑같아요. 여기다 A, 여기다 A는 A랑 똑같아요. 똑같은 형태가 나와. 자, 어쨌든 주어진 얘를 풀어보시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FA 여기다 쓸게요. 더하기 F0이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다가 A 넣어도 마이너스 FA 더하기 F0 나오지. 똑같이 해서 선생님의 웬만하면 등을 다 붙여.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을 보면은 FA하고 F0은 모르는데 F-3은 알고 있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이 지워지죠. 그럼 여기 F0하고 마이너스 2FA가 있으니까 F0은 2FA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아래식에다가 F0 대신에 2FA를 대입해.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8이라고 되지. 왜? FA는 마이너스 8. FA는 마이너스 8. 자, FA가 마이너스 8이니까 F0은 마이너스 16이구나. 그러니까 주어진 얘를 내가 구한 거야. 이 가를 가지고 이놈을 해석해가지고 구한 거야. 이게 중요해. 오케이? 얘를 해석해서 가를 풀어서 얘를 구했다. 자, 그러면 FA가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8인 거야. 따라오니? 그 다음 F0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두루룩 가면 여기가 0, 마이너스 16이 되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 구해. 여기 뭐야? A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2대1이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fx와 함수까지 나는 구할 수 있거든? fx 구해볼게. 여기 그냥 지울게요. 아니, 여기다 해볼게. 오케이? 자, fx 구해보시면 fx는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고 0을 한근으로 갖고 마이너스 16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여기를 k라고 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지나죠? 대입. 오케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지나니까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8인 거야. K는 마이너스 1. 실제로 최고차항이 공수의 애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FX는 얘예요. FX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3의 제곱, X, 마이너스 16.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 F 뭐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 좀 더 귀찮게 했지? 아, 그치? 그래서 조금 더 짜증나. FX를 열심히 구했는데 뭐 F3을 구하라, F5를 구하라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가면 끝인데 이제는 얘를 구하래.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더하기 G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G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밑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적분 GX 요거? 요게 제일 나왔고 번호로 말하는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GX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범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았니?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A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는 범위는 이쪽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자 여기서 이 X가 아까 A부터 0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0보다 커도 돼요. 그 다음 상 이런 태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0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크거나 같기만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냐면 G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
마이너 셀프 4까지라는 범위에 대해서 주입수를 구하려면 얘를 보는 거야. 얘를 여기에는 필요 없다고 이거 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GX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어 이때 GX가 이렇게 생긴 거. 자 근데 F0이 뭐였지? 마이너스 16이었지? 맞아? 그럼 Fx, Fx 지워지고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마이너스 F4까지 하니까 직사각형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절대값 있으니까 16 곱하기 마이너스 F4니까 5. 답은 80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어렵죠? Fx가 죽는구나. Fx가 죽어. 그래서 그나마